안녕 유튜브 찬양이들 반가워. 죄송합니다. 안 구독띠 안 따봉띠. 오케이, 내 유튜브 찬양이들 랑영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포켓몬 시즌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번에 굉장히 많은 걸 했죠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할 것은 오늘도 미션을 여러분들 3개를 갖고 왔습니다. 3개. 요즘 고르기가 되게 어렵더군요. 댓글은 여러분들 300개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 빠짐없이 다 읽어가지고 포켓몬 미션 3개를 다 골라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미션 보기 전에 저번에 했던 결과물을 일단 보도록 할게요. 그냥 뮤 잡았고 그 다음에 뭐 와서블로 잉거킹 잡았고 모노들을 진화시켜 디에드를 만들었죠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뮤츠를 갖고 있잖아요. 뮤를 갖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뮤를 뮤츠로 만들라고 막 그 뭐지 하라고 막 미션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. 저한테 없는 게 아니라 이 월드에도 없습니다. 존재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뮤츠를 보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띵긋? 오케이, 좋아요. 눈치 제대로 줬죠? 그 이상은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그래서 이 뮤로 오늘, 뭐, 유전자 해서 뮤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. 뮤가 되게 만능 포켓몬이래요. 제가 왜 몰랐죠? 아니, 솔직히 뮤를 잡아본 적, 제가 포켓몬을 뭐 마인크래프트로밖에 안 해봤으니까 뮤를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, 제가. 그래가지고 만능 포켓몬인 걸 몰랐습니다. 어쨌든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뭐 제르니아스 나왔는데 그냥 무시해 줍시다. 저도 있으니까요. 그러면은 이 뮤를 만능형이라 해가지고 이 뭐지 어디냐 이 칼등치기를 배우게 하려고 합니다. 왜냐면 얘가 70레벨이기도 하고 칼등치기를 딱 정확히 잘 하기에 좋은 포켓몬이라 생각해서. 오케이, 그러면은 이 칼등치기를 배우게 하죠. 잠시만 CD를 썼는데 설마 그냥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지? 이 배우기 전에 봤어야 됐네. 어쨌든 이거 본 김에 좀 기술 좀 보도록 하겠는데 기술이 완전 좀 뮤를 한 번도 안 키워봐도 모르겠네. 기술 완전 다 그냥 그건데? 그럼 이제 미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 미션 나는 적용왕. 중2병 돋네요. 어쨌든 그래서 적용왕 해가지고 아무 포켓몬이나 20블럭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이퍼볼을 던져서 잡는 미션이에요. 근데 보상이 마스볼이더라고요. 그래서 마스볼은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. 마스볼은 금지예요, 여러분들. 미션에서 마스볼은 못 봤습니다. 제가 스스로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만 있어요, 이 마스볼은. 그래서 이 적용왕 첫 번째 미션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, 모든 플레이트를 모으는 미션. 보급 보상은 시공의 재단과 아르세우스 소환할 때 필요한 트로피라고 하던데 되게 보상이 너무 좋아요. 왜냐면 플레이트 딱 모으면은 다 이미 준비가 된 상태일 텐데 트로피랑 재단 중에서 하나만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왜냐면 제가 조절을 해야 돼. 왜냐면 시청자분 미션은 좋은데 아까 재료는 좀 많은데 야 이런 미션들이 굉장히 약간 애매한 미션들이 많아서 약간 이 고른 미션 중에 제가 조절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세 번째 미션은 랑켄이 먹고 싶은 포켓몬 잡기. 배고프구만. 여러분들 원래 근데 포켓몬 먹어요, 여러분들. 잉어킹 그 회 떠져 있는 거 안 봤나? 사진? 이게 동심팡이가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소, 고기, 돼지고기, 뭐 핫도그, 소세지 그런 거 다 동물 고기예요. 이게 동심파인가? 어쨌든! 예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개의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행복의 알 얻었으니까 이 행복의 알을 다크라이트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 포켓체스를 까도록 할게요. 약간 비싼 아이템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. 그 다음에 잠시만, 요즘 포켓몬이 좀 많으니까 뭐 딱히 살 필요는 없겠네요. 그 다음에 이거 빨리 자라야 되는데 오, 많이 자랐구나 생각보다. 와, 쭉 자랐네? 뭐지? 나 뭐 안 했는데? 뭐 여기서 많이 안 기다렸는데 완전 쭉 자랐네. 이거 뭐지? 그 다음에 마스터 체스 이렇게 좋았어요. 뭐 마스터 빼고 다 열려있네. 오케이, 그러면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텔레키지스! 뭐야 이거?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. 그 다음에 우유 PPA더 오! 순서미루기! 이거 CG 잘 나오는데? 샤포닌 이렇게 나왔고요. 샤포닌 그 다음에 비밀의 힘 오! CG 잘 나와! 악몽 아 맞다! 아 나 미션 골라놓고 네 개를 골랐네요 제가. 세 개 고른다 해놓고 어쨌든 이게 원래 악몽을 배우는 미션이 있었거든요. 그걸 하려 했는데 그거 고를 거야. 그거 골라서 딱 그냥 하나 미션 그냥 호로록인데 오케이. CD 많이 나왔고요.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은혜 갚기. 오늘 CD 되게 많이 나왔네요. 어차피 그 다음에
이제 돈도 많고 이제 포켓몰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이제 CD는 그냥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를 뭐지 모으는 미션이었잖아요. 그래서 오늘 보스 포켓몬을 잡을 건데 이 세 개 포켓몬 이 세 개 플레이트만 구하면 돼요. 이건 꺼내놓은 거예요. 이건 제 거 아닙니다. 이건 꺼내놓은 거예요.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. 그 다음에 뭐 상자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 약간 많은 분이 아니라 댓글에 써드렸는데요. 솔직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서 댓글에 써져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쓸까 상자를 정리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왜? 아니 뭐 할 게 있니? 아이 그럼 잠시만요. 그럼 곧 좀 상자 좀 예 할게요. 네 이렇게 해서 다 청소했습니다. 뭐 아니 이걸 왜 아니 왜 불편한 거야? 이 불편녀들 이런 불편녀들아 아 불편 너들아 정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. 그다음 여기는 어차피 정리할 게 없어요. 왜냐면은 다 개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 없다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놔뒀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미 정리되었고요. 그래서 이제 정리도 다 해놨어요. 그 다음에 맞아 뼈. 이 뼈는 이거 안 자라있는 귀토리들 있죠. 안 자라있는 귀토리들 약간 딱 이거 자라게 해놔야 되겠다. 그 일단은 먼저 할 미션은요. 일단은 멀리서 포켓몬 잡기. 자 나는 저격왕부터 합시다. 오케이. 일단 이거 다 일단 자라게 해놓고요. 아, 나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방해되는데 얘들? 아니네? 딱히 되진 않네? 뭐야 여기 안 자라네? 아 여기 빛이 없으면 안 자란다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진짜였구나? 아니 하도 낚시가 많으니까 제가 못 믿겠다니까요? 오케이 좋아요. 저기 횃불 달아놔야 되겠다. 마 이 석탄이 없잖아. 석탄이 없네요. 석탄이 없으므로 이거 조명으로 해야 되겠다. 갑자기 생각났어. 석탄이 없네. 이거를 조명을 어두운 데다가 넣어서 밝혀줍시다. 멀리서 일단 하이퍼볼 13개? 일단 뭐 무슨 포켓몬을 잡으라는 그런 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일단 잡기 쉬운 포켓몬을 할 겁니다. 왜냐면은 딱히 뭐 잡기 어려운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. 그쵸? 잡기 쉬운 포켓몬으로 잡을 거예요. 아니 그 다음에 이 귀토리 너무 많네. 귀토리 너무 많이 많아서 깨기 힘든데 귀토리 캐는 동안 또 그 사이에 자라. 아니 봤어요 방금 이거 캐진 방금 하자마자 또 자란 거? 아 나 얘들 막고 있어 막 그 이상한 애들이. 아 비켜 안 캐지잖아. 오케이. 아 비켜 얘들아 비켜 방금 얘 잡다가 얘들 다 기절했어요. 지금 기절해 있는 거 보이죠? 아 비켜. 아니 이씨 와 이런 느낌일까? 막 여러분들 막 농사 짓다가 막 만화나 막 그런 막 영화 보면 메뚜기 떼가 막 지나간다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인가? 이거 완전 방해된 완전 짱나네 그냥. 아이! 야! 안 되겠다. 이렇게 잡아줍시다. 어쩔 수 없었어. 진짜 방해 좀 하지 마라. 오케이. 아 진짜. 오케이. 또 뒤돌아 봤는데 막 몇 개 자라있는 거 아니겠지? 아, 쟤 잘하있어! 아, 부동산 안 캐. 오케이. 여기에도 귀토리 이렇게 다 캐주고. 와, 귀토리 또 벌써 거의 막. 뭐야, 벌써 64개 됐네? 이거 뭐 빨간색은? 네, 그러면 일단은 하이퍼볼 던지기 미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하이퍼볼 멀리서 던져서 20블럭? 근데 20블럭인 건 어떻게 정확히 가늠할까요? 딱히 안 멀구나. 한 쪼정은 요 정도 거리 되네. 저기 꽃, 하얀색 꽃 있죠? 요 정도의 거리가 되네요. 완전 안 머네. 야, 그럼 한 요정도 거리에서 맞추면 되겠다. 그쵸? 요정도 지금 찌르고 있는데 여기서 던져서 맞추면 되겠네. 여기 쉽네! 헛! 야! 피하는 거 봐라! 오케이. 한 번 더! 맞춘 거 같은데? 아닌가? 오케이, 한 번 더? 뭐야, 와, 아니 맞은 거야, 뭐야? 오케이. 한 번 더? 맞은 거 안 맞은 거 모르겠는데? 오케이. 좀 더 위로? 아니 자 생각보다 안 맞네. 가까운 것 같은데. 야 이거 던질 수가 야 사거리가 안 닿는데요? 아니 사거리가 안 닿아. 아니 좀 멀었나? 20블록 더한 것 같았어요. 그쵸? 우리 찌르코를 잡도록 하죠. 와 근데 뭐야 메가포켓 왜 이렇게 많아. 호짜 아! 안 닿아요. 이거 최대 거리가 20블록 정도. 맞다 오케이? 잡혀야 돼 근데. 안 보여. 예! 잡았다! 잠시만요.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. 지금이다. 오케이? 한 저 정도 돼. 저기였죠. 블록 파인데 한 칸. 그럼 재보자. 하나. 여기였고. 딱 여기였어요. 하나, 둘, 셋.
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. 아, 스물 블록 더 되네. 한 스물셋, 스물네블록 되네요. 야, 씨, 근데 이걸 쓸데없는 짓을 이렇게 하고. 오케이, 어쨌든 그래서, 나는 저격왕, 이 미션 성공하였습니다. 생각보다 쉬웠죠? 그게 뭐지? 찌루코가 되게 바로 한 방에 잡히기도 했고, 저의 에임이 좋기도 하였고, 그래서 이 미션은 바로 성공하였는데, 첫 번째 미션은, 왜 그러면은, 그 다음 두 번째 미션은 제가 먹고 싶은 포켓몬인데요. 솔직히 회를 좋아하긴 합니다. 저 회를 좋아해서 약간 잉어킹이 생각나긴 했는데, 잉어킹 너무 쉬운 것 같아서. 많이 잡았잖아요. 그 다음에 그리고 좀 그랬어. 그 다음에 찌르코 닭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찌르코를 잡아서 와 이것도 성공 하고 싶지만 그럼 너무 내가 약은 것 같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제가 먹고 싶은 포켓몬은 일단은 이게 솔직히 막 새 포켓몬 많잖아요. 제가 치킨을 먹고 싶다고 닭 같은 일을 잡아서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.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. 개 꽃게 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킹크랩 크랩이 있는데 가도록 하겠습니다. 크랩이 오케이 그럼 일단은 날 수 있게 한카리아스를 데리고 가죠. 예. 크랩이 저 꽃게도 여러분들 아시죠? 꽃게도 맛있잖아요. 그래서 꽃게를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잡고 싶은 먹고 제가 먹고 싶은 포켓몬 지금 상태에서 먹고 싶은 거 근데 솔직히 회를 더 먹고 싶긴 한데 그래서 물고기 포켓몬을 잡는 그런 걸 하고 싶지만 그냥 꽃게 잡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잉어킹 너무 잘 잡았잖아요. 그쵸? 꽃게임 오케이 그러면 전기사파 주고 칼등치기 치면 될 것 같죠? 뮤에 네 칼등치기 이렇게 탁 하고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킥볼로도 그냥 잡힐 것 같은데 아 까먹었네. 오케이 그러면은 하이퍼볼 던지죠. 하이퍼볼로 바로 잡힐 것 같은데 뭐야 볼이 안 보여. 근데 잡힌 것 같아. 그렇지! 자, 이렇게 잡았습니다. 제가 먹고 싶은 포켓몬. 저번 때부터 약간 동심파괴 시리즈네요. 오! 와, 뭐야! 오! 와,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지? 점점 엄청 잘 나오는데? 이제 하나 남았다. 이상한 플레이트. 야, 이거 거의, 여러분들. 뭐지, 이거 확률. 에이바, 쌈치. 꽁침, 빵침. 오! 오! 뭐야 이게 또 잠시만요 오! 오 야 저번에 봤던 이로치 뭐야 또 있네? 저번 화에서 나타나놓고 제가 못 잡아가지고 아 좀 아쉽다 했는데 아니 좀 움직이는데 바로 나왔어. 뭐야 왜 이런 일 잘 이로치 잘 나와. 한번 잡아볼까요? 꼬지볼이? 뭐야? 오케이 잠시만 아 킥볼이 잠시만요 킥볼 볼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게 꼬지볼이 킥볼 그냥 잡힐 것 같아요. 얘 되게 그런 얘 아닌 것 같아요. 안 잡히는 얘가 아닌 것 같아요. 오케이 바로 잡았네요. 오케이 이로치 와 이거 뜬금없이 이로치 잡았네. 하지만 지금 저에겐 더 급한 게 있죠. 이제 플레이트 이상한 플레이트만 나오는데 이상한 플레이트 아 아까워. 그렇지 오 맞아요. 카운터 겁나 세고요. 좋아하세요.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근데 맞아요. 방금 봤어요. 맞아요 방금 카운터 제대로 먹히니까 한 방에 보냈네? 레벨 90짜리였는데? 맞아요 빨리 떡상 강인데? 어!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아 저 한 시간 노다가 할 생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? 와 이게 다 나왔어! 어떻게 뭐야 저 별로 잡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. 저 뮤 레벨 70에서 3밖에 안 올랐거든요?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크라인은 30에서 14 정도 올랐고요. 뭐지? 행복의 알 가진 상태에서 되게 노다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? 벌써 이렇게 다 나왔네요? 오케이 그럼 이렇게 플레이트 다 나와서 다 성공하였습니다. 오늘 미션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이 마지막 미션까지 성공하여서 그럼 이제 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. 오야 생각보다 약간 어벙벙하네. 왜냐면은 좀 정말 오래 할 생각으로 미션을 정했기 때문에 오케이 넉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미션으로 하였던 나는 저격왕 하이퍼볼 10개 킥볼 5개 받도록 하겠습니다. 먹고 싶은 포켓몬 잡기에서 킹크랩을 잡았죠. 그래서 다크볼 5개와 그 다음에 킥볼 15개 아니 뭔 킥볼 벌써 43개냐 저 솔직히 킥볼 잘 안 쓰거든요.
약간 쓸데없는 미션은 아니야. 오케이. 그리고 마지막에 미션. 제일 어려웠던 미션인 만큼 보상도 좋았었어요. 근데 제가 되게 운이 좋게 성공을 하였고요. 그래서 시공의 재단과 아르세 수환할 때 필요한 트로피인데 트로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재단은 찾으면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맵에서는 원래 없죠. 맞아,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. 그냥 일단 뭐 나중에 또 미션 내주시겠죠. 이래서 아크 성배 이 트로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포켓몬 시즌 3 이렇게 하였고요. 또 그 안에 픽토리가 굉장히 많이 자랐네요. 이제 나중에 진짜 포켓몬 엄청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포켓몬 시즌 재밌게 보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유튜브 찬양이도 랑용.